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총선 민심을 교란하는 이재명 대표 물타기 악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검사 시절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부정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분 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양국관리법과 간호법 등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법안들과 달리 발표도 빨랐고 비난 수위도 높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도 선거용 괴담, 민심 교란용이라며 가세했습니다.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인 총선 민심 교란,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검사 시절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입니까? 정의당도 국민이 위임한 거부권에 가족 방탄을 위해 동원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는 중국의 여성 황제에 빗대 무측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거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적었습니다. 쌍특검법 처리에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출근하지 않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거부권의 대안으로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를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산입니다.